that sugar sweet. You got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Tested by the potion, loving things to potion.안녕하세요. 에어식스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네, 오늘은 리뷰어라면 한 번쯤 거쳐간다는 오라이트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협찬받아도 장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협찬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을 감안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건 구매자들의 판단이니까 우리는 단점에 집중해야지. 그리고 자신 있으면 광고주들 좀 들어와. 제발 좀 들어와. 이번에 오라이트 1주년 고객감사 세일에 맞춰서 저희가 몇 가지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택티컬 라이트인 오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제품은 라이플용 웨폰 라이트가 컨셉인 제품이죠. 이미 많은 유튜버들이 리뷰를 잘 찍어주셨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리뷰용 제품을 받고 제품을 테스트해보니 불량 제품이 왔었습니다. 처음에 받고서 전원을 켜봤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실제로 충전도 오래 해보고 다시 전원을 켜봤는데도 안 들어왔었고요. 오라이트 제품은 대부분 충전식 제품이고 교체할 수 있는 충전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딘 제품도 3.6V 5000mAh짜리 배터리가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받은 제품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라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아서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구매하신 분들이 이런 불량 제품을 받게 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무려 5-year warranty니까요. 뭐야, 이거 2000루멘이야? 2000루멘이라 그러니까 실감이 안 가지? 이게 빛이 300m까지 나가는데 비싼 자동차에는 LED 헤드라이트가 보통 한 300-400m 나가니까 이 크기에 굉장한 성능이지. 근데 그러면 발열이 좀 심하지 않나? 최대 광량이 2000루멘이라서 발열이 좀 심하긴 하지만 2000루멘은 2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에 50% 밝기로 9분, 그리고 38% 밝기로 125분, 그리고 15% 밝기로 24분까지 연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점점 밝기가 줄어들어. 그렇게 발열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을 한 것 같아. 다만 2000루멘일 때는 인화물질에 접촉하면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주의는 해야 돼. 그리고 앞쪽 렌즈는 광학용 PMMA라는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투명도가 높은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아쉽게도 내열 등급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어. 하지만 2000루멘을 사용하는 동안 녹거나 변형이 가지 않기 때문에 열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300루멘으로 쓰면 8시간 가까이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 뭐야, 별로 안 밝은 것 같은데? 이 스위치를 살짝 누르면 300루멘인데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르면 하이 모드로 2000루멘까지 나와. 스위치 작동 방식은 스위치를 짧게 눌렀다 떼면 계속 켜진 상태고 1초 이상 눌렀다 떼면 떼는 순간 꺼지는 방식이야. 스위치 하나로 직관적인 조작 방식은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배터리가 충전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스위치를 누르면 진동이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일종의 잔량 표지 같은 거니까 되게 좋은 기능 같아요. 그리고 마운트도 분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제품이 충전식이다 보니까 배터리 충전할 때 쉽게 분리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아. 그쵸, 보통 테일캡 풀고 배터리 갈고 다시 잠그는 게 좀 불편하기는 하죠. 그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총에 부착했을 때 옆뿐만 아니라 위로도 부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 기본 마운트는 피카티니용인데 홈페이지 보니까 따로 엠락 마운트도 팔더라고. 리모터 스위치도 원터치로 탈부착이 가능하고 스위치 테일에 자석식 충전기를 부착해서 충전하는 방식인데 사용자 편의성에 맞춰 제작된 제품이라 그런지 이런 부분은 장점인 것 같아. 형, 이거 벨트에 부착하면 휴대용으로 탈부착해서 쓸 수도 있겠는데요? 만들어줘? 간단하게 조각 레일을 멜리스 클립에 부착하고 이렇게 벨트에 결합을 해봤어. 오, 이거 원터치로 분리되니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약간 녹진 거 알지? 괜찮은데?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위베리라는 제품인데요. 이건 그냥 작업등입니다. 반응이 별로네? 형, 작업등 필요하다며. 작업등 필요하지. 그런데 이거 워런티가 2년이야. 택티컬 라이트랑 왜 차별하냐고. 작업할 때 많이 쓰니까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이건 써보니까 각도 조절이 단계별로 돼서 작업 부위를 비추는데 조금 제한이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은 좀 더 자유롭게 각도 조절이 되도록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그리고 고리처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이나 이 뒷부분에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기둥 같은 데 부착할 수 있는 점. 아, 이게 쇠가 아니구나. 이 충전 방식은 USB-C 타입 케이블로 하는데 이것 때문에 방수 등급이 IPX4 등급이어서 생활 방수까지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장점이라면 작업등 용도에 넓은 면적을 비추는 라이트뿐만 아니라 플래시 라이트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 배터리가 커서 그런지 사용 시간도 길고 작업용이나 캠핑, 등산, 그리고 EDC로도 사용할 수 있어. 이걸 EDC로 사용하는 건 말이 되고?
이 제품은 EDC 라이트인 i3e EOS 라이트입니다. 이번에 오라이트 1주년 행사로 500개 한정으로 무료 증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구매하세요. 이게 영원입니다. 이 제품은 키체인용으로 나온 제품이긴 한데 키체인에 주렁주렁 달면 좀 불편하잖아요. 아니 그냥 걸고 쓰거나 주머니에 넣고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만들어 달라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크기가 워낙 작아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는데요. 출력 파일은 정보란에 링크를 올려드렸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써봤는데 그냥 달고 쓰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작은 크기의 필립스 TX-LED와 빛을 집중시키는 PMMA-TRI라는 렌즈를 이용해서 44m까지 비출 수 있다고 합니다. TRI가 아니라 TIR입니다. 아니요? 네, 이 렌즈는 내부 직각 렌즈로 일반적인 반사판과 달리 내부에서 빛을 모아주는 렌즈인데요. 낮은 광량으로 멀리까지 비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44m까지 빛을 비출 수 있는 것 같네요. 트리플 A 배터리로 최대 90루멘의 출력을 내는데 이 정도면 크기도 작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영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번에 오라이트에서 새로 나온 EDC용 폴딩 나이프 나이트 클로입니다. 굉장히 작은 폴딩 나이프인데요. 이름처럼 발톱처럼 생겼습니다. 그립은 G10 소재로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버튼 형식의 잠금 장치는 칼날을 펼쳤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되는 점이 좋은 것 같네요. 칼날의 경도는 HRC 기준으로 58에서 62 정도 사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크기에 비해서 꽤 준수한 편이네요. 저는 주로 박스 커터로 사용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게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접을 때 손가락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핸드 오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폴딩 버튼 부위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벨트를 포에 걸고 다니기에는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네, 오늘은 오라이트 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제품의 성격이 다른 4가지 제품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라이트는 합리적인 금액에 세일도 자주 해서 정가를 주고 구매하는 것보다 이렇게 세일을 할 때 필요한 품목을 구매하시는 것도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지금 동영상이 올라간 10월 28일 오후 8시부터 1주년 기념 행사로 최대 40%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i3e 라이트는 500개 한정으로 증정을 한다고 하니까 같이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라이트에서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 전용 할인 코드인 에어6를 입력을 하시면 할인이 되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정보란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라이트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6TV 장선우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촬영 괜찮나? 괜찮아. 네가 편집할 거야.